21대 신임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광주전남협의회장으로 조아련 봉사원이 임명됐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는 지난 24일 허정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회장을 비롯한 적십자사 봉사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광주전남협의회 20대 회장의 이임식과 21대 회장의 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21대 신임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광주전남협의회장으로 임명된 조아련 봉사원은 이웃들에게 따뜻한 나눔과 봉사를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봉사원 여러분들의 활동이 활성화되고 신명나게 봉사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봉사원 상호간에 화합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즐겁게 봉사할 수 있도록 협의회장으로서의 직분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적십자봉사회 광주전남협의회는 광주전남 27개 시군구에 약 7천여 명의 봉사원들이 봉사와 재난구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